내 마음은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구나. 바람 소리가 슬픈 밤에 내게 그리움을 담아 술잔을 올린다. 그런 네가 빨리 보고 싶어도 너는 홀연히 떠나버렸다. 네가 한 주기의 광명으로 밝게 인도했으나 너는 저승으로서 나와 영원한 이별을 했다. 나는 너의 죽음에 대해 반신반의한다. 근심하는 사람의 마음은 썩은 것과도 같다. 줄곧을 지내고 보니 비는 여러 가지 온갖 일을 겪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그런 나는 어찌한단 말이냐. 시간이 흘러가서 초하루에 감추어지더니 빈이 돌아오지 않는 한 나는 탄식하고 속죄한다. 아무리 빈의 자취를 늘어놓아도 마음은 그게 다라니 상한 것과도 같다. 생각도 못한 일인데 어찌하여 오래 살지 못하고 더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더니 빈의 생일에 제사상을 받는가? 그런 나는 잔치를 하고 즐겁게 놀았었는데 조용하고 잠잠해져 버렸다. 되돌아보니 내가 무료할 때 빈과 이야기하면 서로 더욱 뜻이 맞고 정다웠었다. 더욱더 느끼는 것은 빈이 아니면 내가 잘못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어질게 타이르는 일을 누가 하겠는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본연과 쇠락은 이렇게 어찌하여 해와 달처럼 멀어졌단 말인가? 이런 내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애달프도다. 문효세자의 어머니가 되는 의빈의 일생은 바지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은 감흥이 북받쳐 누를 길이 없는데 어찌하여 안이 돌아오는가? 문효세자를 잃은 너의 예사롭지 않은 슬픔을 생각하건대 잠시 울컥 쏟아진 슬픔이 아니었다. 빈이 문효세자를 낳던 날 밤 하늘에서 비춘 붉은 빛은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사사로이 말하건대 죽어서 종묘에 봉안되어도 내가 빈을 영원히 잊을 수 있겠는가? 나 또한 내가 슬픔을 잊을 수 없음을 슬퍼할 것이다. 그러한가? 아니한가?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